자, 이번에는 3shape을 이용해서 그 SNUC 주문서 작성과 제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스캔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받았을 때 저희가 라이브러리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주문서 작성할 때 단면을 잘라봐서 이게 이제 그 스캔 바디가 다이아메터가 몇 구나 할걸알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스캔 바디가 종류가 이제 그 다이아메터가 두 가지가 있죠. 4.5하고 5.5가 있는데 그 4.5에서 스캔 바디 부분은 0점 더, 3mm 정도 더 크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4.5는 4.8이 되겠고, 5.5는 5.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얘가 더 크구나, 작구나 하는 거로 바로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로 한번 디자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주문서를 작성해 주실 때, 자, 4번은 저희가 다이아메터, 그러니까 스크롤 리테인드 타입으로 이제 설정을 해 주시고, 다이아메터는 4.5에 템포러리 템, 컷 제로로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과 7번은 좀더 컸으니까 다이아메터가 5.5, 5.5에 컷 제로로 잡고 들어가고요. 이것들은 기홍수에 맞는 그런 갭을 설정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판익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브릿지 설정하고 바로 디자인을 해볼게요. 자, 스캔 데이터 가져오고요. 하악과 상악을 가져오고. 자, 교합 평면을 먼저 잡아주겠죠. 잡아주고, 계략적으로 잡아주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스캔 플래그를 중간에 이제 임플란트 시스템이나 범주 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처음에 잡고 들어갔던 머징이 됐던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조금, 데이터들이 남아가지고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주문서 자체를 좀 바꿔주셔야 그것들이 라이브러리가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자, 6번도 머징 시켜주시고, 자, 이렇게 머징 시킨 다음에, 자, 라이브러리가 나오겠죠. 인터페이스들이 나올 텐데, 저희가 라이브러리 종류가 이렇게 있죠. 넌링크 타입과 링크 타입, 세멘 타입, 그 다음에 템포러리 실린더. 이렇게 있고요. 뭐 링크 타입에서는 브릿지에서는 넌링크 타입을 이제 주로 위주로 써주시게 될 테고요. 방향성이 없죠. 옥타의 그런 옥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회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싱글에서는 이제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링크를 쓸수 있는 링크 타입. 그다음에 이제 세멘 타입과 그 템포러리 실린더는 어쨌든 둘다 세멘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약간의 이제 지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세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으로도 이제 공차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저희가 브릿지에서 파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차를 만들어 놨고요. 템포러리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공차가 수직적인 공차는 없고 라이브러리를 위해서 그 이제 월에 이제 공차를 만들어 놨을 테고요. 저희가 커팅을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그 라이브러리를 적용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클리어런스를 보고선 저희가 적당한 걸 골라서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클리어스가 몇 단계가 될지 이제 확인을 할수 없으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컷이 안된 상태에서 라이브를 불러온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면 알수 있겠죠. 7번 자리에서는 커팅이 두 단계 정도 되면 충분하게 이제 클리어스가 확보되겠고요. 그다음에 6번 자리에서는 한 단계, 뭐 4번도 마찬가지 한 단계 정도 잡고 들어오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뭐 바로 주문서를 나가서 주문서를 수정해서 들어와도 되겠지만 그냥 디자인하셔도 돼요. 제가 3shape 유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디자인 같은 거는 이제 계략적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계략적으로 해놓고 그 라이브러리가 좀 바뀌는 것들 그런 것들만 위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배열은 그냥 이렇게 됐다고 뭐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이머저시 라인을 잡으라고 나오는데 요것들을 바닥까지 내리면 이게 에러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이제 올려주시고 디자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뚫리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개의치 마시고 일단 뭐 디자인을 뭐 마무리해 주셔도 됩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적당히 마무리 해주시고 다시 이제 주문서로 들어갈게요. 저희가 지금 필요했던 부분들, 커팅된 부분들을 주문서로 다시 작성을 해주시는 거겠죠. 이제 저 디자인은 저장을 꼭 해주시고요. 주문서만 다시 한번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7번 자리에는 이제 커팅이 한 단계, 두 단계가 이제 필요했었죠. 그래서 5.5에 cut 2. 그다음에 6번에는 5.5에 cut 1, gap 다시 잘 잡아주시고요. 네, 4번에도 4.5에 cut 1단계 된 라이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디자인이 살아나면서 디자인이 다시 되어지고요.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주문 변경한 내용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교환 미스 났던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템포러리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파이널 뭐 크라운을 제작한다고 할때이 부분들에서 라이브러리만 그대로 갖다가 주문서에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파이널을 하겠다. 저희가 이제 파이널을 다시 디자인을 하겠다. 그러면은 주문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7번과 6번은 non-link 타입으로 제작을 해보고요. 5.5에 non-link 타입 5.5 갭도 설정을 해주시고, 4번은 세멘 타입을 하나 써볼게요. 세멘 타입하고 템포러리 실린더가 있는데 아까 템포러리 실린더는 해봤기 때문에 세멘 타입으로 하나 바꿔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동 디자인 다시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또 이제 뭐 라이브러리가 다 바뀌면서 또 적용이 됐고, 크라운의 안쪽 부분들 마찬가지로 그 라이브러리타로 이제 바뀌겠죠. 자, 4번에서는 저희가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그 세멘과 템포러리 실린더의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될 게, 템포러리 실린더 같은 경우는 수직 갭이 없어요. 수직 갭이 없어서 수직적으로 스캔 데이터가 휘었다고 한다면 이제 보상이 이제 되어지지 않을 테고요. 세멘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으로 공차가 있기 때문에 그 갭에 보상이 되겠지만 이렇게 좀 모양도 다릅니다. 템포러리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D컷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져요. 그리고 세멘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향이 없이 먼저 구강에 체결을 하고 크라운을 넣어도 되고요. 그렇지만 그 템포러리 실린더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그라든지 아니면 크라운과 같이 세팅이 되어서 나중에 세면을 하고 다시 이제 체결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은 이제 이렇게 나와지겠죠. 이렇게 나와져서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세면을 해서 나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스캔 데이터의 변형을 이 세멘에 의해서 조금 보상을 하자는 건데, 저희가 이제 기공소에서 이거를 접착을 해서 나가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이 세멘 어버트는 구강에서 체결이 되었고, 나머지 논링크 타입으로 체결하고, 세멘 한 다음에 다시 제거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세멘을 제거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수직적인 변화에도 이제 대처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